자, 이번엔 한자어의 짜임 중에서 융합관계를 한번 볼까요? 융합관계라는 건 뭐냐면 다른 한자끼리 결합이 돼서 완전한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융합관계예요. 대표적인 것이 봄춘자, 가을춘자가 합해지면 춘하, 추동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? 연세, 나이 그런 뜻이 되지요. 어른들한테 말씀드릴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광자와 음자는 뭘까요? 광자는 빛광자고 음자는 그늘음자예요. 그래서 광음이라는 것은 광은 낮을 상징하는 거고 음은 밤을 상징하게 돼요. 합해서 밤낮이 자꾸 되니까 뭐가 돼요? 광음은 세월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거문고 금자와 비파슬자는 비슷한 악기의 이름이에요. 근데 금과 슬 합해서 금슬, 금실,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금슬, 금실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. 그 다음에 가을 추자 터럭 호자예요. 이 가을이 되면 모든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털이 어떻게 돼요? 촘촘하고 가늘어야 되겠지요. 봄이 되면은 또 털갈이를 하는데 여름 날라니까 털이 듬성듬성 나고 굵어야 되겠지. 공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.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털이다. 추호도 없다. 아주 조금도 없다. 그런 의미로 변화되는 것이지요. 그 다음에 창모자와 방패순자가 있지요. 모순이지요. 원래는 저게 창을 파는 사람과 창을 파는 사람이 창이 다 팔리고 나니까 방패를 홍보하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창을 다 팔았어요. 아, 저 창만 가지면 내가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샀겠죠. 그리고 나서 창이 다 팔리고 나니까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또 방패를 팔려고 하더라 이거죠.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여보시오, 그러면 당신이 팔은 창으로 당신이 팔은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오? 그러자 할 말을 못했다고 하지요. 거기서 나온 말이 모순이에요. 즉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쓰이지, 모순. 백미라는 말은 뭘까요? 흰백자 눈썹 밑자인데 저게 뭘까요? 저것도 고사가 있어요, 그죠? 형제가 여러 명 중에서 여기 흰 눈썹을 가진 사람이 가장 뛰어났대.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로 우두머리, 으뜸, 1등 하는 사람을 백미라고 합니다.